소프트웨어와 폰트 등에는 라이선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선스란 무엇일까요? 라이선스란 개인이나 기업이 만든 소프트웨어, 폰트 등의 이용을 일정한 이용 조건으로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해 놓은 일종의 계약서 또는 준수 조건입니다.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그림을 그릴 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 조건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당한 라이선스 취득 없이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보유한 소프트웨어의 상위 버전을 이용하는 행위, 보유 수량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PC를 구매할 때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PC에서 이용할 경우 등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BSA에서 발표한 2013년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매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OECD 평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한 외국 기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민영사상에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로 인해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 조건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를 해야 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인 인스펙터, 소프트웨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관리 방향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 올바른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리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소프트웨어 이용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한 인식 변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하겠습니다.